자 우리가 정규표현식을 사용하는 두 가지 목표,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살펴본 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. 자, 두 번째 목적은 치환입니다. 즉 어떠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치환해 주는 것. 예.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쓰는 에디터에서도 이 검색과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. 하나는 검색이고 또 하나는 검색한 것을 치환하는 것.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예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preg-underbar-replace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한번 살펴보죠. 자, 이 함수의 그 원형, 시그니처는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이 함수는, 어, 첫 번째 인자로, 첫 번째 인자로, 패턴이 들어오고요. 자, 첫 번째 인자는 패턴이고, 자, 두 번째 인자는, 어, replacement. 즉, 이 패턴으로, 어, 들어온 값을 선택하고, 그 선택된 값을 변경할 값이 리플레이스먼트고요. 그리고 서브젝트는 여러분이 변경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정보이고요. 그 뒤에 있는 파라미터는 생략하겠습니다. 그것이 리턴하는 값은 예, 변경된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PHP 매뉴얼에 있는 매뉴얼들 그 예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API, 이 내장 함수를 어떻게 쓰는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치환을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는가를 같이 살펴보죠. 자, 우선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첫 번째 예제의 어, 요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요스트링이고요. 그리고 이 패턴은 첫 번째 인자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변경하려고 하는 요스트링에서. 변경하려고 하는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패턴이고, 자, 두 번째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요 패턴, 요 패턴에서 찾아놓은 그 대상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. 자 여기에 있는 요 패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. 자 패턴이 현재 어떻게 되어있나요? 첫 번째 등장하는 패턴은 어첫 번째 등장하는 패턴은 자 요건데 이것은 어디에 걸리나요? 문자 플러스니까 문자 플러스니까 문자가 하나 이상이다라는 뜻이죠. 그러면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은 이 하이 표현식상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하이, 하이 표현식이기 때문에 1번에 해당되는 거죠. 예. 그거는 1번이란 뜻이고 그 1번이 이 리플레이스먼트 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. 즉 달러 하고서 중괄호 중괄호 그리고 여기에 어떤 번호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이 표현식상에서 이 번호의 해당되는 그 순번에 해당되는 하위 표현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값은 a 프리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뒤에 1이 왔죠. 그러면 a 프 i 리 1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 것이죠.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는 띄어쓰기가 이렇게 왔잖아요. 띄어쓰기 이띄어쓰기의이같고이 띄어쓰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, 자, 여기 디지트죠? 그리고 디지트가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, 곳은 15에 해당되고, 어, 그 얘기는 이 부분은 두 번째 등장하는,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정규, 이 서브 패턴, 서브 패턴의 값은 15라는 뜻이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공, 콤마와 공백이 있는데, 그게 바로 요거죠. 그리고 여기 공백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정규 표현식은 요거죠. 예.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고, 얘는 세 번째 등장하는 정규 표현식인 거고,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정규 표현식은 값이 2003이란 뜻입니다. 자,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콤마가 있어요. 자, 여기에 콤마를 찍어야 될 테고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서브 패턴의 값이란 뜻이고 세 번째 서브 패턴의 값은 예 바로 요거의 값인 예, 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2,003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그 결과가 실제로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.